자, 그래서 김도헌 79 단어입니다. 뭔가 제일 긴장돼. 뭐 긴장할 거 없고요. 연습한 거대로 하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There. 자, 얘하고 there하고 발음은 똑같지만 뜻은 달라요. 얘는 거기입니다. 얘는 그들의 관계에 있는 단어로는 they와 them이 있습니다. they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주어라고 합니다. the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다. 그들을 이란 질문이죠. there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First. F-I-R-S-T. Monkey, bee, tea, leaf, donkey, key, tree, green, sea. 잘했는데 요거는 차란 뜻은 아니야. 소리는 T란 소리가 나올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F 막 헷갈리는구나. 이것도 donkey라는 소리는 나는데 당당이라는 뜻은 아니야. 이것도 key라는 소리는 날 수 있지만 열쇠라는 뜻으로 이렇게 안 써. 잘했어. 전체적으로. 아, 네. 진짜. 네, 뭐. 이거 테스트할 때 네. 번호가 있잖아요. 어. 숫자로 적어야 아니면 스펠링으로 적어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숫자로 그 다음? computer. 끝이야? 컴퓨터가 끝이야? 아,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업 명칭이고요. 이름이고요. Baby. 아기들은 뭐예요? Babies. 뭐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B-A-B-I-E-S. 그렇지. 예. 저도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해민이 쓰였어. 오늘 원래 수업하는 날 아닌데 잠깐만 해민이 아 월요일 날 월화목으로 할 거야? 어 그래요? 잠깐만요 해민이 여기 있고 잠깐만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Sounds like fun. 어 채빈이 잘했어. 틀린 거 쓰기 한 번만 해줘. 잘 뭐야 실력이 늘고 있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n Korea. In Korea. 그러면 그 뭐야 몇 번이지? 뭐라고? 그러니까 번호로 몇 번이지? 62번. 내가 제일 1등인 것 같다. 니가 전에 일주일에 막 네 번씩 와가지고 요거 맞지? 네. 요거 맞지? 응. 잠깐만 그러면 요 시험지 하나만 뽑아줄게. 네 번씩 와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동원이 얘는 뭐라고요?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In Korea. 자, 계속. Could. 그러니까 could도 양념씨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 네. be 동사는 can을 과거형? 그렇지. could. 원래 과거형인데 근데 과거형 말고 다른 뜻도 있어요. 네. 그럼 Pick up. 그러면 pick이 무슨 씨예요? Pick은 집어들다. 그럼 무슨 씨일까요? Pick,
집어들다 하다시? 하다시가 좀 피기 하다시고 지금은 두가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마이크. 마이크. 다음. Be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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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n the future 한번 볼까? In the future. 언제 미래에 in the future는 언제가 되는 거야? 네. future는 what 무엇인데? 무엇 미래? 언제 in the future? future. busine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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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구나. 어, 있어 있어. 자, 내 지금 수업 중인데 어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오케이. 자 비즈니스맨 스펠링 조심해야 되죠. 비즈니스맨. 그래서 생일 birt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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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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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or. or or 됐습니까? or a or b a 아니면 b this or that 이거 아니면 저거 네 그래서 첫 번째 생일 their first birthday는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언젠데. 생일 날 on for 오늘 아니고 그들의 첫 번째 생일 날. their first birthday가 있긴 한데 거기에다 앞에다 뭘 붙여야지 언제가 되는데요? 오케이 okay,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왜는 아니고요. 한 가지 물건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Okay, 그다음 pencil pencil I need I E O 중에서 어 그다음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됐어 오케이 뭐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고 조금 조금씩 틀렸어 공부해서 한번 고쳐봐 그렇지 뭐라고요?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가 가지다 라는 뜻인데 원래 네. 파티를 가지면 파티를 열어야 가지겠지 부르다 전화하다 호주에다 부르다 전화하다 호주에다 이것도 모르겠고. B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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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틀리면 통과 못해. 네. 생지, 지,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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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마우스도 마우스고요. 마우스. 네. 예미하다, 의도하다, 믿음, 평균이야,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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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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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er 다음 entertainer entertainer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entertainer 자 그래서 잘 몰랐던 게 뭐죠?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하고 네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와 하고 의미야 생지지 아니고 그 부르다 뭐죠? 네 부르다가 뭐죠? 부르다 call 이렇게 이제 기억났네 call 오케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도 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기억해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재민아